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59일 된 세미입니다. 나만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바오세미 농원을 헤집고 다닌답니다. 꽃밭도 다 망가뜨려 놓고요. 바오세미 농원을 완전 자기 집처럼 휘젓고 돌아다닌답니다. 세미가 59일입니다. 1년 전 영상하고 2년 전 영상하고 3년 전 영상하고 4년 전 영상하고 어떻게 틀린가 하고 지금 잠시 7분 영상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입니다. 전에 찍었던 영상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고요. 요 나무들이 1년에 한 3인치 정도씩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전엔 여기로 쏙쏙쏙 지나다녔었는데 지금은 5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못 다닌답니다. 5년 전 영상을 보니까 여기로 쏙쏙 지나다녔는데 내가 그게 틀리답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이렇게 참나물로다가 뒤엎었고요. 전에 영상 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하고 제가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매발톱인데요. 늦게 피는 건데요. 겹이거든요. 나중에 피면은 또 영상 찍어 드릴게요. 세미야, 오늘 59일 된 세미하고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세미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계속 그런답니다. 아, 지금이 제일 이쁠 때고요. 사실은 제일 이쁠 때가 저희 집은 2월달서부터 피는 꽃들이 있기 때문에 2월달서부터 계속 피고지고 다른 꽃들이 피면 있고 오늘은 이 꽃이 피면 다음 달엔 저 꽃이 피고 그런답니다. 나의 쉴수 있는 놀이터, 쉼터 공간에서도 여기에도 쭉 꽃무정도를 제가 심어놨습니다. 강아지의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나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세미야, 그쪽은 가지 마세요. 그쪽은 가지 마세요. 우리 꽃밭 다 망가뜨려 놓는 세미. 이쪽에 무늬 비비추서부터 쫙 엄청도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 더덕은 이제 줄 타고 쑥쑥쑥쑥 소나무 타고 쑥쑥쑥쑥 올라가고요. 소나무 밑에를 더덕이로다가 쫙 제가 심어놨는데 요게 여름이면은 소나무 타고 이만큼쯤 올라오면서 꽃을 예쁘게 피운답니다. 항상 다르게 다르게 그렇게 제가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저참 잘하는 것 같아요. 조경. 조경 기술은 하나도 없어도 요렇게 제가 가꾸어 놓는 거는 잘 가꾸어 놓는답니다. 그런데 사진에만 이쁘게 보이는 거죠. 어스미야! 거기도 올라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갭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요즘 하얀 철쭉이 완전 피크르다가 완전 예쁘게 폈습니다. 이게 사진하고는 또 다르고요. 엄청도 예쁘게 크게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세미야, 세미의 놀이터. 요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가 59일 된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아, 내가 올해는 이렇게 모종을 엄청도 집콕하면서 엄청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화분을 숫자를 세워 놓으니까 이쪽에 50개, 그리고 이쪽에 50개 해서 100개가 되고요. 할미꽃 모종은 요거는 2500개에 또요 9cm 포트에 담은 것들이 있고 거의 한 3000개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씨앗 뿌려서 키우는 모종들도 쑥쑥쑥쑥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 신랑이 작품으로 만들어 놓는 요거는 인동초를 이렇게 작품으로 진흙 발라서 이렇게 작품으로 해 놓는답니다. 우리 신랑 이런 거참 잘합니다. 그리고 수꾼 제련음 꽃도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꽃이 피면 예뻐가지고 제가 인증샷도 찍고 그런답니다. 우리 백철주 이게 30년도 훨씬 더 지난 거예요. 이렇게 꽃 피면은 환상적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꽃 피었을 때 인증샷 이렇게 담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것도 흰 철쭉인데 백철쭉인데요. 이것도 30년 이상 된 겁니다. 엄청도 사진에는 크게 안 보이지만 이게 엄청도 큽니다. 2cm로다가 따지면은 한 1m, 2m, 3m,
한 3m에 높이가 1m, 2m, 높이 2m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게 백철죽이랍니다. 우리 집에 백철죽. 요쪽으로 쭉 가면 요게 할미꽃 모종 쭉 해놓고, 배스미야,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달리아도 요렇게 내가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해놨습니다. 달리아 꽃피면 예쁠 거고요. 이렇게 쫙 사진 설명을 해 가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백철죽은 엄청도 많아요. 이쪽 저쪽으로. 세미야, 그쪽에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내가 가면 안 되거든요. 세미가 막 낯따라오면서 밭을 다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흰 목단 보랑꽃 겹이로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요? 내 손바닥 두개 크기만큼 된답니다. 세미야, 세미가 나만 졸졸 쫓아다녀가지고 벌써 6분이 지났네요. 이제 나리꽃서부터 백합꽃서부터 다 꽃피려고 멍울이 졌고요. 더덕은 줄타고 쑥쑥 올라가고요. 세미의 놀이터이면서 나의 놀이터. 붓꽃은 독일 붓꽃은 노란색으로 보라색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금낭아 꽃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몇달 동안은 피어 있을 거랍니다. 하얀색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쁩니다. 그래서 꽃은 갖고 놓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단은 창죽나무도 보면서 와, 철쭉도 이쁘네요. 쑥쑥 줄타고 올라가는 더덕도 이쁘고요. 이제 목단은 이렇게 시루다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게 목단 시랍니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세미야, 엄마 간다. 세미야 부르면 나 졸졸졸 쫓아오거든요. 내가 여기로 쫓아오면서 7분 영상 끝 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미 되게 웃겨요. 목단꽃 찍으면서 겹이로 된 겁니다. 우리 더덕밭 찍으면서 찰칵 인증샷 하였습니다. 세미야, 거기 가지 마.